두 번째 게임 항목은 그룹 자율주행 항목입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그 위에서 단독 자율주행 차량과는 달리 차 이번엔 여러 대가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서로 부딪히거나 그러지 않고 각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입니다. 이 보시는 화면은 도요다의 지원을 받아서 일본의 팀들이 지금 만든 그런 다양하게 막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면서 서로가 충돌하지 않도록 다 자율주행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모형 자동차들입니다. 생긴 거는 꼭 도요타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생겼는데 실제 자동차가 아니라 모형 자동차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다양한 복수의 차량들이 목적지까지 서로 충돌 없이 도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도착해야 되고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부딪히지 않고 도착하느냐가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이 경기에 참여하려면 필요한 지식들은 두 번째죠. C 계열 강의를 수강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총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강의 기초, 그리고 로보틱스, 그리고 텐스플로우와 구글 머신러닝. 주로 구글 머신러닝을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게임을 진행을 합니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시각적 정보를 다 처리를 하죠.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동차가 촬영하는 이미지를 자동차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구글 서버로 보내서 구글 서버에서 처리한 다음에 처리된 결과만 받아보고 진행을 하는 일종의 온라인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팩맨 버클리의 CS188 강의. 팩맨을 만드는 경기죠. AI 팩맨. 상당히 재미있는 경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AI 팩맨은 워낙 유명해서 아실 것 같은데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다 자율주행 자동차만 나왔군요. AI 팩맨으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그러니까 사람이 조작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스스로 게임을 진행하는 그죠? 요게 지금 요 놈이 우리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얘들이 나쁜 애들이고 이것이 우리가 점수를 획득하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AI 기술을 이용해서 구현하는데 이게 사실상 자동차의 목적지를 따라서 장애물을 피해서 목적지까지 진행하는 것과 메커니즘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것을 학습하는 것이 팩맨 프로젝트이고 그리고 스탠퍼드 대학에서 진행했던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CS231N이라고 되어 있는 것 그리고 MIT 대학에서 진행한 딥 러닝 포 셀프 드라이빙 카즈 상당히 재밌는 강사가 굉장히 재밌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라스베리파이 알파이라고 얘기를 하죠. 라스베리파이로 이용해서 그런 모형 자동차를 제작하는 것까지 과정까지 해서 총 7개 과정 과목을 이수를 하면 아마 이 경기에 참여하는데 충분하지 싶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그룹 자율주행 관련된 게임입니다.